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주말농부입니다. 2주 전에 노지에 상추 파종을 하는 영상을 담았었는데요. 노지에 직접 상추를 파종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쌈채소를 이 트레이 포트에 심어서 발화를 시켜서 노지에 옮겨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모종 값이 상당히 비싸죠.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포트에 집에서 집 베란다에서 재배를 해서 옮겨 심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심고 남은 쌈채소 총 7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레드 치커리하고 일반 치커리 두 종류하고요. 쑥갓 그다음에 로메인 두 종류입니다. 정 로메인하고 청 로메인, 그다음에 청상추, 그다음에 적치마 이렇게 총 7가지를 트레이 포트에 심어서 싹을 틔워서 노지에 옮겨 심을까 합니다. 이 트레이는 총 72구입니다. 그래서 두 트레이를 키울 거니까요, 한 144개 정도의 모종입니다. 물 싹을 틔워서 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트가 트레이 포트가 두 개니까요. 먼저 상토를 이렇게 담아 줍니다. 이렇게 상토를 까셨다면 트레이 포트 하나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 줍니다. 이렇게 되면 홈이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다 실을 파종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적치마인데요, 총 7가지니까 한 4줄씩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는 광발화 작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햇볕을 봐야 발화가 잘 되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추를 파종을 하시고 흙을 깊게 덮으시면 상추 발화가 잘 늦어집니다. 아니면 발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을 뿌리실 때는 씨가 살짝 덮일 수 있을 만큼 살짝만 뿌려주셔야 발화가 좋습니다. 너무 깊게 뿌려놓으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상토 위에다 뿌릴 때는 뭐 그러한 영향은 좀 덜하겠지만 노지에 직접 뿌리실 때는 상추가 대표적인 광발화 작물이기 때문에 발화가 되려면 햇볕이 충분히 들어가야만 발화가 잘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씨 뿌리실 때 너무 깊게 하면 발화가 안 되고 안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지에 뿌리셨을 때 발화가 안 됐다면 너무 흙을 많이 덮어서 발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적치마를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도씩 파종을 하겠습니다. 뭐 워낙 모종이 작아서 뭐 4개만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씨앗값이 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8g짜리인데요. 이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고 남은 건데 오랫동안 상추 씨를 파종할 수 있으니까 직접 모종을 키워서 재배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엄청 절약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8g짜리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청치마, 청상추를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만큼 상추를 살려고 하면 1,000원에 4개 정도 되니까요. 1,000원에 4개, 5개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집에서 파종을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이번엔 쑥갓입니다. 쑥갓은 이렇게 씨앗이 까맣습니다. 좀 밤에 심다 보니까 조명빨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심으셨으면 그냥 그 위에다 살짝만 다시 상포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상추를 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한겨울에 심었던 상추고요. 2주 전에 심었던 상추입니다. 이제 막 2주가 지나니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상추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지에 직파를 한 거고요. 노지에 이렇게 직파해도 3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상추가 발화가 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는 이렇게 노지에 직접 직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심을 예정인데요. 또한 가지 방법은 집에서 포트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겨우 내내 먹고 있는 상추 밭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상추 무한으로 계속 1년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추 심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텃밭에 나와서 상추를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추를 한두 둑을 더 심어서 재배할 계획으로 한두 둑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 두둑은 노지 직파로 해서 재배할 건 아니고요. 집에서 포트에 트레이에 한두판 정도 모종을 집에서 키워서 여기다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쌈채소를 파종을 했습니다. 트레이 포트 총 72구짜리 두개 포트로 파종을 금방 마무리했고요. 여기다 물만 주면 한뭐 일주일 이내에 아마 발화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지에 파종하는 방법도 있고, 집 베란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두 포트 정도를 파종을 했는데요.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파종한 이 씨앗들은 다시 밀봉해서 냉장고에 꼭 보관해 놓으시면 되고요. 씨앗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가을에도 또 파종을 할수 있습니다.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남으신 씨앗들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면 몇 년이고 발화율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서 씨앗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실온에 방치하지 마시고 꼭 쓰고 남은 씨앗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다시 파종할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